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성장과 반비례해 디젤차와의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. 자동차 제조사는 생산 라인을 바꾸면 되지만 주력 제품 수요가 줄게 된 정유사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. 국내 디젤차에 대한 환경 규제도 시행돼 내수 타격부터 커질 전망입니다. 올 상반기 경유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 대나 줄었습니다. 디젤 게이트 이후 유럽에서부터 디젤차 수요는 급감했습니다. 정유사는 내수 감소분을 수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. 정유 설비를 폐쇄한 호주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등 신규 수요 발굴이 절실합니다.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.